그래서 번호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 라인에 저희가 준비한 라인에 오셔야 사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얘기에 좀 통계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어지신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정말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떠나갔죠. 다시 한 번! 전현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미인이십니다. 제가 그 스마일맨 개그맨 유기형인데 말이죠. 보통 개그맨들이 행사표를 받고 오거든요. 저는 행사표를 쥐고 왔습니다. 전현시대 본다고 그랬어요. 네. 한참 한 번씩 우리 그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기찬입니다. 그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네네네. 지금 참고로 그 핸드폰은 취재진이 아니고요. 카메라 큰 게 취재진입니다. 그 돌 향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브랜드 매니저께서 말이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스킨케어. 이 시장에 모델이 그걸 그대로 드러낸 모델 등을 다. 그런데 세 분은 그대로 드러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비오때 모델이 되신 그 소감 좀 말씀 해주세요. 유승혁 씨. 네. 아, 네. 아, 비오테는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 제품을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바르긴 했어요. 엄마 거를 몰래. 아, 그래서 지금 피부가 이렇게 맑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비오테 에센스를 바르고 계시는군요. 수분크림! 그걸 바르면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네. 실내에서도 이렇게 UV 제품을 바르고. 네네. 지금 그 이제 촬영할 비오테 모델 소녀 시대와 함께하는 사인회 5, 4, 7, 4 받으시면 저희가 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와! 좀 더 정연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유리 언니 파트! 와! 미치겠다! 찍어, 찍었어! 없는 걸까?